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임수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임수월이면은 2018년에 그 운기에 거의 끝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어떤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 뭐 정리해야 될게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임술월 안에 그런 사건, 사고들을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목표가 있었는데, 마지막 정리할 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지금. 그 웬만하면은 임술월 안에 그 마무리를 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기해년 운기가 10월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미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달 안에 빨리 정리하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도 임수월 맞이해서 그 올해 찍었던 영상들을 쫙 봤어요. 그 유튜브, 8월 달부터 시작했던 유튜브도 다시 보고 봤는데, 평가를 하자면은, 계획대로 된것 같아요. 계획대로. 그 유행이잖아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좀 엉성하게 하는 거였어요. 부족한 것처럼 하는 거였고, 실제로 부족하기도 하지만요. 뭔가 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올해 목표고. 근데 영상들을 보니까 부족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 많이 들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앞에서 하는 것보다. 그게 이 카메라가 한 대지만은 네 안에는 몇천 명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2018년이 다들 뜻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로는 12월 31일이 돼야 되지만은 명리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10월이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라 내년 입춘 이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명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봐야지 마땅합니다. 자, 이제 오행에 대한 영상이 끝났잖아요. 오행. 굉장히 부족한 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만족해요. 왜 만족을 하냐면은 여기에서 더 깊이 있게 가면은 일단 내용도 물론 지금보다 재미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어려운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단어도 쉬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얕게, 가볍게, 짧게 들어간 거고요. 물론 내년에 또 오행 얘기를 하겠지만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하겠지만은 깊은 얘기들을 건드리면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음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투출, 통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천간하고 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충 얘기할 겁니다. 대충. 시간도 제가 40분 이상을 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짧게 쳐서 할 거니까 여러 번 돌려보세요. 빨리 해서 여러 번 돌려보면은 저한테는 광고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음양. 음양에 관한 책은요, 굉장히 많아요. 음양에 대한 공부는 책만 읽어도 될 정도예요. 제가 사실 따로 강의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짝 어느 정도 개념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한 개체가 있어요. 한 개체. 뭔가 한 개체,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한 개체가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개체는 음과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나누면 안 되고요. 여기가 안이 양일 수 있고 겉이 음일 수 있겠죠?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겉이 음이고 안이 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똑같네요. 아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음이 대세니까. 네. 자, 사람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사람으로. 자, 이거는 여자가 되고, 이거는 남자가 되죠. 여기서 한 번쯤 사고를 해보셔야 돼요. 왜 이게 여자이고, 왜 이게 남자이지? 자, 겉으로, 이 겉이잖아요. 겉. 겉이고요. 이거 속이에요. 속. 그쵸? 여기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여자라고요.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자로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속에는 양이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겉으로 봤을 때 남자예요. 근데 속에는 음이 있다. 그래서 음양은요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이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왜? 우리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있죠. 네, 중학생 수준의 예, 단어입니다. 이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이고, 이 여성 호르몬이죠. 여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몸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부각이 돼 있어요? 음이라는 게 부각이 돼 있잖아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테스토스테론이 여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중저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힘도 세고 막 그렇죠?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근데 어떻게 돼요? 음양은 순환하잖아요, 순환. 순환할 거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는 점점 더 강해지죠, 세지죠. 대한민국 아줌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소리도 커지고 막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해요. 왜? 이 음이 지배하고 있던 거에서 양이 점점 커지니까 음은 줄어들고 양은 커져요. 반면에 남자는 그렇게 막 사람도 휘어잡던 카리스마 있던 남자가 나이 50만 넘어가면은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저도 조금 요즘에 이 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막 미스터 선샤인 막 보면서 울었거든요. 그 애국지사들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차이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존재라도 음양은 다 가지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그 태아일 때는요, 태아일 때 그 생명이 몇 주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남녀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고 이제 출산하기 전에는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남자한테도 여성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여자한테도 남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음양은 상대적인 거예요. 총량은 같은데 양이 지배할 때는 음이 조그맣겠죠. 그리고 음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양이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음이 지배하고 양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낮과 밤, 낮이 양이고 밤이 음이고, 여름과 겨울, 여름이 양이고 겨울이 음이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정한다고 할 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저녁 6시 반 넘어갔거든요. 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양은, 양기는 쪼그라들어서 지구 뒤편에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새벽이 넘어가면은, 인시 넘어가면은 인시, 목기가 태어나는 인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양기가 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기는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항상 음양은 이렇게 순환한다고요. 순환. 지금 막 그 페미니즘 운동이 엄청 미투 올해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움츠렸던 음기가 폭발한 거예요. 폭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술년이니까. 무술년이 아니라 막 무신년 이랬으면은 폭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음과 양이 이렇게 변화, 교체되는 게 가시권으로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양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양기가 안에 있다고요, 양기가. 그리고 남자한테는 안에 음기가 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걸. 그래서 남자들도 감수성이 풍부해요. 어떤 때는 여자보다 더 풍부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게 겉으로 보이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리, 그림, 뭐 이런 거 대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여자가 많이 했어요. 여자가. 그 우리 엄마들 요리 얼마나 잘해요. 그림 미술학원 한번 가보세요. 누가 많이 배우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여자가지만 세계적으로 이름 명성을 떨치는 사람은 다 남자예요. 다 남자예요. 고든 램지 남자잖아요. 그 뭐 에드워드 건 뭐 7성급 호텔에서 일했다. 그리고 지금 뭐 냉부에 나오는 그 셰프들 다 남자잖아요. 안에 있는 더 섬세하다고요. 그런 쪽으로 잘만 발현시키면은. 반면에 여자도 사업을 하면은 여자가 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강한 여자들은 보통은 내 남편을 성공시키는 쪽으로 가요. 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통변하고 사주 풀이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가야겠죠. 옛날에는 다 남편 성공시키는 쪽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강공주 얘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음양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순환한다. 그리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은 양이 없으면 가치를 가질 수 없고요. 양도 음이 없으면 가치를 가질 수 없어요. 빛이 있잖아요. 빛. 우린 당연히 빛을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이 둘은 서로 없으면 안 된다고요. 빛이 어떻게 가치가 있으려면 어두워야 가치가 극도로 어두울수록 더 가치를 가지잖아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랜턴 하나 딱 키면은 그쪽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거라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 빛이 있는데 어둠. 그 북극에 가면은 백야 현상이라고 있어요. 그 낮이 6개월, 밤이 6개월입니다. 근데 낮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차광을 해서 어둡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온전하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가치를, 음양은 서로 가치를 부각시킨다. 그래서 저는 안티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싫어요? 뭐 악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제 댓글에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싫어요 누르고 악플 다세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칭찬이 너무 많다? 너무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다? 안 좋다고. 이상한 거예요. 왜? 음이 안 나온 거잖아요. 안티가 없는 그런 스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안티가 있을 때 양들이 더 뭉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를 좋아합니다. 좋아요 말고 싫어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불상리 불상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섞일 수도 없고 이게 분리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뭐 음양을 알아서 뭐 하냐라고 얘기할 텐데 명리를 탐구하다 보면은 끝없이 음양으로 이분법처럼 되어 있죠. 이분법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법적인 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이분법 해야죠. 천간, 지지, 천간 또 나눠야죠. 갑, 을 또 나눠야죠. 생, 사.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다. 생 안에서 또 들어가요. 생 안에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디테일한 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명을 볼 때. 근데 우리 명리 기존에 하시던 분들 어떻게 해요? 다 퉁치고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없애고 모근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근이 좋은데 갑모근이 좋은지 지지의 인모근이 좋은지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을 할 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음양을 나누세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산 그리고 이제 뭐 물 뭐 시냇물 이렇게 해볼게요. 음양으로 나눠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눠요 이거를. 자 근데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까요? 뭐 높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산이 당연히 양이고 물이 음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동정으로 나누면은 산은 가만히 있으니까 음이고 물은 흐르니까 양이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강의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강의실에서는 전 양이에요. 막 말이 엄청 많아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강의실 밖에서 뭐 뒤풀이를 하는데 술을 마신다. 옛날에는 많이 떠들었는데 요즘은 조용히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느껴요. 강의할 때. 많이 집중을 한다는 거겠죠? 거기서는 제가 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그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이 뭐 이렇게 말문이 트이고 그 사람들이 양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자리여야 돼요. 그 자리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에 잘 맞춰서 삽니다. 음양. 내가 어느 자리에선 양이지만 어느 자리에선 음의 역할을 해야지. 관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요즘에 조금 잘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역할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음양을 한 번씩.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음양적 사고를 하다 보면은 깨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통근과 투출 얘기예요. 말 그대로 뚫고 나왔다. 통근은 근거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통근은 천간에서 봐요. 천간에서 통근, 어디에 뿌리를 박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투출은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뚫고 나간 걸 보는 거예요. 천간 지지 얘기라고요, 결국에. 자, 천간의 갑, 을, 병, 정 이렇게 쭉 나가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은요, 순수한 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은 때려 죽어도 갑이에요. 근데 지지는 다릅니다. 지지의 글자가 동그란 글자가 12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지지 외웠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잊어버리시고. 자,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갑하고요, 병하고요, 무토가 이렇게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는 갑하고 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는 무하고 경하고 병이 있어요. 자, 얘들은 지지는 서로 섞여 있어요. 얘는 순수하게 각자 개별적으로 독립된 개체이지만은 지지의 글자들은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안에 다 서로 섞여서 놀고 있어요, 글자들이.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놈이 가장 힘이 세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조예요, 조. 조. 우리 초등학생 때 조별학습. 아, 옛날 분들은 그 분단별이었지만 요즘에는 조별이라고 얘기들 해요. 20명밖에 안 된대요, 한 반에. 조별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대표를 하겠죠? 조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갑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갑이. 자, 여기서는 을이 대표가 돼요. 자, 여기에서는 병화가 대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인목이 돼요. 얘는 묘목이 되겠죠? 얘는 사화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갑이 굉장히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인목으로 명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지는. 지지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여요. 얘들은 그냥 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쉬워요. 갑목이 병화를 보면 잘한다. 병화도 갑목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르다고요. 인목이 사화를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오화를 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때요, 지지는? 천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하다. 그래서 지지에는 어떤 용어가 있어요? 형충파해가 있어요. 형충파해. 그리고 각종 신살 다 지지에서 나와요. 12운성 다 지지예요. 뭐 역마살이니 현침살이니 도화살이니 다 지지 얘기라고요. 다. 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순수하고 쉬워요. 지지는 어렵다고요. 저도 지금 기초 확립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간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그 좀 건드릴까 말까 하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경지를. 여기는 전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천간의 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어를 남발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천간 뭐 갑경충, 을신충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믿고 걸으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 용어가 그 충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걸 그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에서만 형충파해를 논합니다. 만약에 천간의 충을 얘기할 거면은 천간의 형, 천간의 파, 천간의 해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요. 천간의 신살까지. 그러니까 이런 천간 지지를 구분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토출하고 통분이 뭐냐. 토출을 했다라는 거는 이 인, 만약에 병인이 있어요. 병인. 그러면 이 인이라는 글자는 갑이 대표한다고 했는데 튀어나온 건 뭐예요? 병화로 튀어나왔죠. 이 안에 있던 것 중에서. 그럼 이 병화는 인의 통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목이라는 거는 천간 병화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근거가 돼요. 인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병화로 드러낸 거예요. 이게 투출이고 이게 통근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또 사화가 있다면 사중의 병화도 투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에 대한 정리예요. 자, 사주를 볼 때는요. 투출하고 통근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죠. 투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통근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투출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통근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변수가 많죠. 그래서 사주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는 뭐예요? 길흉. 천간에는 성패라고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갑, 정 이렇게 있어요. 갑목일간이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벽갑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좋게 얘기하잖아요. 고서에서 뭐라 그래요? 경금이 갑목을 쳐서 갑목을 사목으로 만든 다음에 열로 끌어들여서 정화에 불을 붙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도끼질을 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귀하다, 벼슬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리 있는 말이고요. 실제로 경 오면은 갑 정이 있는데 경이 온다. 이때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합격을 합니다. 경금이 오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성패를 보는 거고요. 그럼 지진은 기흉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경금운이 오면 틀림없이 합격은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지지에 뭐를 달고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경신으로 올 수도 있고요. 뭐 경오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진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경진 같은 게 오면은 턱걸이 합격인 거예요. 턱걸이 합격. 막 10명 뽑는데 10등으로 된 거예요. 경진으로 오면은. 근데 막 이런 경오 같은 게 왔다. 뭐 어떤 거예요? 수석인 거예요. 1등 합격. 지지에서는 이런 차이를 규정해요. 지지에서는. 천간에 경이 오면은, 합격은 맞는데, 어느 정도로 합격할 거냐는 지지에서 관장한다. 그래서 길흉이에요. 길흉. 다르죠? 장원인 거예요. 옛날로 치면 장원급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급제를 하는데, 장원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갑과 을과 병과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뭐 5급, 7급, 9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요. 이게 투출과 통근입니다. 뭐 오늘 깊게 얘기할 거예요. 개념만 익혀두세요. 개념만.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무술년은 조심스럽게 일주일에 영상 한 개씩 올리면서 천천히 가다가 기해년은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천간 얘기를 천간지지 얘기를 섞어서 해버렸네요. 천간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영상이 천간론에 대한, 천간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천간에 대한 얘기가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다 내년이나 돼야지 좀 깊게 들어가려나요? 왜냐하면 천간 간단하게 들어가고 또 지지 간단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갑, 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죠?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병정 무기병신 이게 다 썼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천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경신, 임계 이런 일간들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억울해해요. 왜 맨날 갑목 얘기부터 하냐? 순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갑목의 성질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느티나무, 거목 대립목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을목을 뭐라 그래요? 꽃, 화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풀, 잡초 이러한 물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쳐봐도 괜찮고 유튜브를 쳐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주 카페나 뭐 이렇게 상담을 가면은 이런 얘기부터 쉽게 쉽게 나옵니다. 당신은 겨울에 태어난 해자축월이겠죠? 해자축월에 태어난 꽃입니다. 그래서라는 통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저도 이 사람한테 맞춰서 이해시키려고 저도 많이 써요. 예. 저도 많이 쓰는데, 이런 얘기 안할 거라고요. 천간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음양에 대한, 이거 양목이고, 이게 음이잖아요. 아까 음양에 대한 얘기를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한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테고리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음양을 얘기할 수가 없다. 자. 감나무가 있어요. 왜 예시로 감나무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저희 선생님이 감나무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모방은 창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였나? 예. 저는 창조하는 능력이 저는 을목이 상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사사받지 않으면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재구성을 하는 명이라서. 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한개 있다. 그러면은
갑을 중에서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는 갑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갑목이라고. 뭐,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감나무 밭이 있어요, 밭. 자, 이럴 때는 갑목이에요, 을목이에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상으로는 이게 막, 밭이어도 다 갑목들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밭으로 있을 때는, 감나무 밭일 경우에는, 이렇게 을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상을, 제가 목화토금상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물상을,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일부러 깊게 안 들어갔어요.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은, 이제는 깊게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셨을 거니까. 자, 을목의 특징은 뭐냐? 군락을 이룬다. 군락. 그래서 뭐야? 감나무가 군락을 이루면 다 을목이에요. 느티나무라고 해도 다 을목이에요. 그러면 한 개 있을 때는 왜 감목의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감목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특징이 뭐냐면은 상징성을 띄워야 돼요. 상징성. 상징성을 감목은 상징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뭐 말 어귀의 감나무. 옛날에 우리 그 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종로에서 보자 약속을 잡아요. 어디서 볼 건데? 아, 그 앞에 민들레 영토에서 보자. 그럼 뭐예요? 그 민들레 영토는 뭐예요? 상징성을 띈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상징성을 가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뭐 교회. 그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십자가마. 예, 네, 교회. 미국에서도 똑같이 상징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 상징성 어디 맥도날드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종각 같은 데도 상징성을 띄고 있고요. 약속을 잡을 때는 대부분 이런 상징을 띄고 있는 곳에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고 접근하기 좀 어렵긴 해도요. 그런 쪽으로 다 상징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갑목의 특징이에요. 을목은 군락을 이루면 다 을목이다. 교회가 떼거지로 몰려있으면은 그 상징성이 훼손되죠. 많잖아요. 많으니까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갑질한다, 을질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갑목하고 을목 특징이 틀려요. 그래서 을목은 군락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들은 갑목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단체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들이미니까. 갑목은 뭉치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각자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간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당연히 병종도 얘기가 다르겠죠? 이렇게 해야지 물상을 하기가 더 쉬워지고요. 이렇게 물상을 하셔야지 제대로 사주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해봤어요. 청간 일주일에 한 개씩 걸리면 청간이 10주 걸리고 일주일에 한 개씩 걸리면 지지가 12주가 걸릴 텐데 그 두 개를 가지고 또 10성까지 하면은 아예 몇 년이 걸릴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임수를 막바지에 와서 지금 유튜브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말도 막 빠르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텐션도 올라가 있고 근데 실제로는 제가 강의할 때만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요.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TV에서 생긴 건 똑같은데 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다? 예고편이다. 다음 주부터 청간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